민수 씨가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오던 날이었다. 강원도에 있는 부대에서 나와 동기들과 차 한잔하고 나서 울산에 도착하니 벌써 해가 어둑어둑 지고 있었다. 민수 씨가 살던 마을은 산을 하나 넘어가야 했는데, 그날따라 어렸을 때부터 나무하러 다녔던 뒷산이 그렇게 낯설게 보였다. 민수 씨는 군대 때문에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하고 산을 넘어가기 시작했고, 어느덧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밤 하늘엔 달빛조차 비치지 않아 산은 온통 시커먼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민수 씨는 조바심을 내며 한참 걷고 있었는데,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어두워서 누군지 몰랐지만, 자세히 보니 어릴 때부터 친한 마을 동생 길수였다. 민수 씨는 너무 반가웠어. 길수야,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라고 인사를 했는데 대답이 없다. 이상하게도 길수는 조용했고, 분위기마저 왠지 처연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민수 씨는 얘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반가운 마음이 앞서 같이 마을로 향했고, 길수는 앞장서서 말도 한마디 하지 않은 채 걷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했다. 길수를 따라 가다 보니 늘 가던 길이 아닌 이상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앞장서서 가던 길수에게 이 길이 맞냐? 라고 물었지만, 길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없이 가기만 했고, 민수 씨는 새로 생긴 지름길인가 싶어 따라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길수는 앞에서 가고 있었는데, 점점 길수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이고, 산길은 점점 험해져서 나무가지와 덤불을 헤치고 가게 되었다. 땀을 뻘뻘 흘리도록 따라갔는데 길수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 주위를 살펴보니 이게 웬일인지, 웬 무덤가에 와 있는 것이다. 그때부터 공포에 사로잡힌 민수 씨는 죽기 살기로 산에서 뛰기 시작했고, 몇 시간을 헤매고 나서야 집에 도착하였다. 집에 도착했을 땐 온몸이 가시에 찔린 상처투성이었다. 그리고는 어머니께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더니, 어머니는 민수 씨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셨다. 걔, 2달 전에 죽었다.